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부지런한 하루의 시작. 변명이 아닌 인정하는 솔직함으로 진실을 말하여 희망을 선물하고 서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응원드리고요. 희망의 빛으로 보석 같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삶에 지혜가 묻어난 글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라고 지나버린 후회스러운 말을 자주 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 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될 텐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어리석게도 오늘도 자꾸 그때만을 찾고 있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는 법이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아라. 꽃이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바람은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오른다. 고민이라는 놈은 가만히 보면 파리를 닮았다.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올라앉아도 부지런한 사람 옆에는 얼씬도 못한다. 파리채를 들고 한 놈을 때려잡으니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또 다른 놈이 날아오네. 고집이라는 놈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없는 놈이고 힘이 무척 센 놈이다. 그 놈을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놈이 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무지개는 잡을 수 없기에 더 신비롭고 꽃은 피었다 시들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다. 젊음은 붙들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지기 쉬운 것이기에 더 귀한 것이다. 글 구성 윤장근 낭송 이온겸.